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올 한 해 매매 좀 어떠셨어요? 글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만은 연말에 조금 많이 좀 회복을 좀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지금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어요? 그 T로보틱스라고요. T로보틱스 맞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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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사셨어요? 저 24,900원에 샀습니다. 아, 24,900원이면은 그때 직전 고점 부근 11월 달에 사셨어요? 예, 예, 예. 거의 한 달 이상 가까이 되는데요.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20%. 그 이후에 좀 흘러내려서 속이 쓰리셨겠어요. 글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손전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서요. 손절 혹은 홀딩, 이 보유 예. 부분이 궁금하신 거고, 시청자님 예. 원래 매매 스타일을 좀 알려주세요. 중기로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좀 짧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네. 예, 비교적 단기 아니면 중기입니다. 단기 아니면 중기로 하시고, 손절은 예. 좀 가끔 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좀 추감해서 하더라도 좀 손실 안 내고 나오는 게 좋다, 이쪽이세요? 근데 손절은 비교적 안 하는 편인데요. 네. 너무 이렇게 제가 매수에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네. 손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좀 판단이 안 서요. 그게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그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매수한 대로 그렇게 계속 떨어졌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봤자 뭐 100원, 200원 정도 올라가고. 네. 제가 매수까지 도저히 뭐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지금 손절매 할지 아니면 좀 판단을 좀 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 고민되실 때 저희 쪽에 딱 잘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예. 예. 예. 일단 스타일은 단기 중기까지도 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손실 안 하고 손절 안 하고 싶은데 손실이 너무 크고 시간 투자를 할 바에는 손절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24,900원의 비중 20% T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이 한창은 로봇의 대장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또 잘 갔던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또 9월 이후엔 주가가 영 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로봇주로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죠. 예, 연초에 주가가 이제 5,000원대 주식이 예, 거의 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무려 7~8배 올랐어요. 네. 근데 이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아. 저도 옛날에 제가 예사가 원래 이제 로봇 얘기 나오기 전에 예사가 본업 자체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 예사거든요. 이송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약간 이쪽에 연관된 산업이다 보니까 로봇 산업에도 함께 진출하거든요. 그 당시도 로봇 사업에 진출한 이슈가 좀 있었던 회사인데, 저는 이제 그때로 예사 주식을 관심을 안 받은 자체가 예사가 계속 그래도 디스플레이 분야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야지 향후 성장하는 로봇 산업 쪽에 투자가 전개가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사가 계속 적자가 나면서 자본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주가 까먹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예사가 이제 로봇으로 움직인 것 자체가 앞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이송 장비 회사 쪽인데, 예사가 이제 물류 로봇과 관련해가지고 SK온 북미 시장 쪽에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사는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로봇 쪽의 비중이 많아요. 예사 현재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한 70~80%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쪽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쪽에 대한 미출이 좀 20~30% 정도 좀 돼요. 그래서 아직은 예사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대한 의존한 부분이 상당히 큰데 디스플레이 판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계속 돈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느냐면 자,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일단 예사가 시가총액이 3,200억짜리고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예사가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얼마 남았어요? 100억 남았습니다.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시가총액 3,000억인데, 예, 그 전에 예사가 연간 단위로 보시게 되게 되면 자본이 거의 한 300억대에서 계속 까먹고 있거든요. 까먹고 있어서, 올해, 제가 보기엔 4분기 때 작년도 4분기 때 50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4,50억 정도 적자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부분 기업들이 4분기 때, 그 부실 부분 자체를 많이 털어버리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그러면 예사가 추정을 하면 자본이 5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예사가
그 자본금이 얼마냐면 자본금이 82억이에요. 82억인데 추정을 해본다 한다면 이건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30-40억 정도 적지 않으면 자본 까먹습니다. 근데 자본 잠식 50% 네. 넘어가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지 않습니까? 근데 예사가 보니까 최근에 전환사채가 일부 물량의 주식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자본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자본금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약간의 자본 역할을 엮을 수 있겠지만은 예산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절대 못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로봇과 관련된 쪽과 관련된 물류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해서 실적을 좋아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손절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로봇 쪽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에도 뭐 CES 2024에서 핵심 이슈가 좀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괜찮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 17,600원 정도 책을 저점 이탈하시게 되게 되면 이탈하면 주가 거래량이 증가된다든가 그런 쪽에서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고 반등 목표 자체는 반등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22,000원 정도 우리 시장 가격 24,000원인데 10% 정도 손실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연초에 5,6천원짜리 주식이 4만원권 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면 왜냐면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 끌어올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600원 이탈하면 적극적으로 손절하시고 매도 목표 자체는 반등 시 22,000원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이 재무 상태가 일단은 좀 불안하고 상반기에 지나치게 많이 오른 감이 없잖아 있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 올해 연말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좀 나신 것 같은데요. 감을 예, 잃지 말고 내년에 예. 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예. 티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안 본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뒤늦게 조금은 접근하셔가지고 일단은 이번에는 조금 한발 후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렸습니다.